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계속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사막에 있는 그 유대 족속까지 이제 구속적인 영적 전쟁이 있는데,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이 야곱의 자손인 그 유대 족속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야훼 하나님은 이집트의 압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또 거부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전멸당하고 또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줄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보자이신 모세의 간청으로 이제 그 약속이 다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이 예, 등장을 하시죠. 창세기 25장에서 50장 내용을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약속이 어떻게 개선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후에 야곱을 약속의 후계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바꾸어 주죠. 야곱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제 계속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으로 넘어왔죠.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두 민족이 모태에서 분리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으로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둘이 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으로 나눈 구분이 아니라 인간 이성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에 지나치게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언약을 받고 복을 받는데 성공을 하죠. 또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표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삭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이삭에게로 이제 이어집니다. 전해진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역시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씨를 죽이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잃은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구속사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들에게 함일같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을 죽인 가인, 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동일하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태중에까지 계속되고 있죠.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예, 우리가 이것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도망을 쳐서 나오죠. 32장에서 에서를 만나려고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서가 이 3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온다는 소리를 들고 질급을 합니다. 그렇죠? 이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일 동안 이를 갈면서 원수 갚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에서가 드디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고 수백 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기다리는 거죠. 뭐 환영 인사라면 몇 사람만 있어도 되겠죠. 근데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얍복강에서 천소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얍복강에서의 그 씨름은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죠. 결사의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죽음의 기도죠. 그리고 축복을 보상받기 위한 정말로 엄청난, 예? 땀이 정말로 흘려서 피가 되는 그런 보상을 받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이 약보간 기도가 바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약보간 기도는 약속의 기도이고 또 구속하는 구원하는 구원의 기도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 야곱이 38장 그 야곱에서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건인데 이 여차하면 공격하면 이제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려요. 그 죽은 목숨이죠. 그 400명의 장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에서가 야곱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을 이렇게 튼튼하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름발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구원사적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름발이라고 하는 뜻은요, 유월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게 유월절은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가 바로 이 에서로부터의 죽음을 넘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정말 인생의 절대 정면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라, 야, 이거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사건이 있죠. 왜? 우리는 그만큼의 믿음의 단계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야. 20년이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고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고 이 시점에서 야곱은 이제 절림발이가 되었으니까 공격해도 도망갈 수가 없죠. 야곱은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때를 기다린 것이 하나님의 이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야곱과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이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냐고요? 왜 이때냐고요, 하필이면?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예, 노래도 있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절름발이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산 것은 바로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산 것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이 에서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밤새 씨름하고 그냥 지쳐가지고 초췌해진 모습으로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자기의 동생을 보고 비록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왔지만 그 모습을 본이 야곱의 마음이 시원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진 거죠.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울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 즉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의 현장인 것입니다. 대단하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튼튼하고 견고한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에 대한 약속이 계속 이어질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이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 이제 변하지 않소. 그것은 분명히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또 그분의 의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전달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또 야곱의 조부, 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야곱의 아비, 그죠? 아버지 이삭과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보이시려고 이제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죠. 야곱은 야곱에게
아, 이 하느님은 야곱에게 사다리 꿈을 주십니다. 사대. 이 사다리는 이제 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 도구를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계시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애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자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부분, 막 이렇게 숨겨놓고 상징으로 또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게 파악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파괴되면 우리가 성경을 쉽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인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분열이 생겼다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그 연결 고리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사다리.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보이신 그 꿈은 바로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기에서 2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물려주시고 또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왜 하나님은 이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큰 약속을 하셨을까? 야곱에게 그러한 약속을 받을 공로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잠이 들어서 깹니다. 깨어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하지 못했다.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두렵지만 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 멋진 곳에, 이곳에,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아, 이곳이 바로 천국의 문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 처음으로 사용된 곳인데 하나님 집을 의미하는 바로 베델이라는 이름이 생겨야 돼요. 베이틀레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야곱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다리고 또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또 그분이 그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문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의 영광의 나라로 계속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창세기 31장을 봅니다. 창세기 30장 11장 13장으로 보면 이제 조상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에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란 땅에서 20년을 분을 지냈죠.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도 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땅 하란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이제 떠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가나안 땅새 땅이죠. 이것은 어떤 천국의 하나님 모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땅은 이 세상이지만 그 다음 날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늘을 사모하고 그죠?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신 곳도 바로 베델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을 세우신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